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저번에 여러분들, 우리 꼭꼭이 여러분들의 그런 추억, 가슴속에 묻혀있던 그 추억을 되찾아드리고, 자, 옛날에 정말 인기가 많았고, 핫 아이템, 갈 때까지 간 피자 스피너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아, 우리 꼭꼭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피자 제품들, 또 피자 스피너에 대한 그런 추억이 아직도 가슴속에 한이 맺혀있구나. 이래가지고, 오늘은 가격을 그냥 폴짝 뛰어 넘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피제템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리와요. 갈 때까지 간 피제템입니다. 과연 요즘의 피제템들은 그 가격에 걸맞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소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간 피제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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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피제 제품 하나와 간내 쪽지가 버려!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쇠 제품 맞아? 쇠떼기 부분도 이거 더러운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하얀색에 뭔가가 막 가루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묻어있고 꾀지지합니다. 아니 이러면 기분 나쁘죠? 이거 3,500원이라도 이게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일단은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손을 이런 식으로 감싸라 이런 느낌으로 홈이 두 개가 파져 있는데 생각보다 편해. 생각보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놨어. 그립감이 너무 좋다. 옛날 수동자동차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어를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수동자동차들의 기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를 이제 엄지로 하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요런 소리.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냥 요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갖고 놀면은 나름대로 집 세수에는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 꾀재재하고 요런 퀄리티 면에서는 아주 그냥 비호감이네요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SU-Apple 공중 피자 스피너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중 장치에다가 이렇게 피자 팽이를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박스 자체는 퀄리티가 아주 깔끔깔끔깔끔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지 오늘? 일단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 피자 팽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받침대 같은 거? 약간 의자 받침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무게추라고 하네요. 무게추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 2, 1. 아 요거를 쓰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일단 요걸 고정시켜요. 중심이 맞거나 이 자력이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면 요걸 두 개를 들어 올려가지고 요걸 이렇게 빼라는 거야. 와 갑자기 생겼어.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야. 야야야야야 하자. 됐다. 야 됐다. 이 UFO의 공중 피자 스피너는 이 꽃집이 개인적으로 비추 전문. 한번 받침대로나 써야 되겠다 이거.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S플리퍼 플립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가 뭐 수학적으로 약간 계산된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동에너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아주 재미난 피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구나. 너무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쇠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감도 좀 있는 느낌이고 열쇠고리 같은 거 이제 걸라고 이런 식으로 홈도 좀 파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갖고 노냐. 이런 식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밀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쑥쑥 해가지고 딱 서고 과연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아 정확하게 딱 해줘야 돼요? 됐다. 아 이게 정확하게 딱 내려줘야 되네. 이게 내려오면은 운동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런 식으로 딱 올라오고 또 반동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되네. 이거는 근데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다. 아니 이렇게 촥촥촥촥촥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아 너무 어렵다. 제가 오늘 다섯 바퀴 돌리는 거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바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지고 나가. 오케이, 감 잡았어. 2, 3, 4. 되지 않았나? 2, 3, 4.
나국티비 한다면 하는 사람. 요 플랫포플립 요 피자템 같은 경우에는 성취감을 주는 그런 피자 제품이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초장시간 피자 스피너입니다. 초장시간으로 돌릴 수가 있는 피자 스피너라고 합니다. 과연 몇 분이나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가 뭔가 나무 박스로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피자 스피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자 스피너를 뭐 끓일 수가 있고 뭐 베어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도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와 잘 돌아가게 생기긴 했다. 약간 표창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뭔가 지문처럼 뭔가 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날개에다가 여기 옆에 보조 날개까지 달아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일부러 받아가지고 이제 회전이 좀 오래 가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런 데에는 이제 야광인 것 같아요. 여기다 빛을 비춰보면 자 이런 식으로 LED 빛을 딱 해주면 아 맞네 야광이네. 야광이 좀 약해요. 이거 넣어줄 거면 넣지 마라. 자 그리고 가운데 손잡이 부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 와 엄청 부드러워. 와 소리도 거의 없어.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요게 이게 지문 같은 문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찰싹 달라붙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드러워. 오히려 저번에 2만 얼마 그거보다도 훨씬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호호. 자 그러면 요 친구 과연 몇 분이나 돌 수가 있을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1분 아 7초 정도. 잠깐만 이게 땅에다 놓고 돌리는 게 좀 안 돌아가는 건가?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제 손으로 잡고 한번 돌려볼게요. 1분 14초 정도 돌아가네요. 이거 왜 못 돌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해가지고 와 똑같이 14초야. 와 최장신 피자 스피너라는 이름이 걸맞을지 애매한 부분이네요.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이 삼색 라이트 해골 스피너입니다. 요즘에 피자 스피너들 보면은 빛이 나는 피자 스피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한 가지 빛이 아니고 무려 세 가지의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거 왜 세탁기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가 있지? 약간 앤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용감이 있는 듯한 잔 스크래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메탈 스피너의 약간 표본 같은 그런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톱니 이런 사이에 야광빛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야광 물질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삼색으로 빛난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런 색인지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는 붉은색. 야광을 조금 센 걸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빛을 넣어준다고 해도 이 빛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좀 구성을 바꿔야 되겠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너무 무서움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느낌이 와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시간을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히려 더 오래 돌 것 같은데? 준비 시작.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2분 돌아갑니다. 느낌이 그래. 진짜 부드러워. 제가 피자 스피너 경력이 있기 때문에 딱 만져보면 알아요. 자, 진짜 안정감 있게 돌아오고 있죠. 와. 최장 시간 피자 스피너보다 지금 기록 갱신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3분 17초에 멈춥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돌아? 아니, 5분 14초로 바꿀게요. 5분 경과! 14초 안에 멈춰! 2, 3, 4! 정확히 맞춰냅니다. 와, 근데 얘 진짜 짱이다. 이 친구가 진짜 최장시간 피자 스피너네. 이 피자 스피너는 개인적으로 오래 도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추천! 꼬고리.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비거 피자 스피너입니다. 자 요 친구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피자 스피너에 리뷰했던 것 중 가장 비싼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친구의 가격은 무려 9만원입니다 상자는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네요. 일단은 그냥 흰 상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국 돈 아니에요? 아니 뭐 동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GS 비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생긴 모양은 이렇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타이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137g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돌리는 맛이 아주 그냥 옛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필버그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필버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콩벌레입니다. 콩벌레처럼 이렇게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묵직하다. 진짜 바퀴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엄청 부드럽고 묵직하니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 자체는 역대급이네. 하지만 이 친구 또 다른 기능이 생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강하게 돌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리면 이런 느낌, 세게 돌리면 변신을 합니다. 아, 요 날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요. 오호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접혀집니다. 오호 이거 보세요. 펴진 모습 보이죠? 이야 이런 식으로 콩벌레가 몸을 펼쳤습니다. 우와 이야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붙고 세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펴지고 하는 원리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친구의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터보의 외부링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내부링이 회전을 하도록 구동 방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이 돌아가고 요 외부에도 베어링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동전을 넣어줬구나. 알겠다 알겠다. 동전을 넣고 돌리는 거네. 이런 식으로 동전을 딱 넣고 열쇠 돌리듯이 돌리는 거야. 이야 이거였구나. 아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돈을 넣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열면은 여기 안에 큰 베어링이 잠깐만요 이게 베어링이 어딨단 이게 큰 베어링이 원래 여기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상자가 제가 봤던 제품이랑은 좀 다르고 있긴 하거든요. 이 상자가 너무 허접하잖아 이게 9만원짜리 치고는. 이거 짝퉁이다. 아니 이게 정품이 따로 있네. 외국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30만원이 넘는 가격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약간 모방한 제품인가 보다. 갈고사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30만원짜리 정품 피젯 스피너가 있잖아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리콕TV가 갈 때까지 간 피젯 스피너 2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짝퉁 대 진퉁 대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야 저는 사기 때문에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리콕TV가 한번 비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비거 피젯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짝퉁이니까요. 꼬고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간 피젯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분TV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날려드릴 수 있도록 재밌는 영상 많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고비거 피젯 스피너 30만원짜리 정품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 댓글에 좋아요가 4,000개 이상이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